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그래미가 자선 경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서 미국 현지에서 방탄단의 기부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미는 매년 1월마다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을 앞두고 전 세계 스타들이 참여하는 스타의 장품 자선 경매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12월 20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그래미가 오는 2월 5일 LA 비버리 힐즈에서 스타의 장품 자선 경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미 자선 경매 개최를 앞두고 미국 현지에서 방탄단이 소장품을 기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미는 지난 2020년 1월에 열린 스타의 장품 자선 경매에 방탄단의 마이크를 올려서 약 1억 3천만 원의 경매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래미는 지난 2021년 2월에 열린 스타의 장품 자선 경매에 방탄단의 다이너마이트 의상을 올려서 2억 3천만 원의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래미는 2021년 3월에 열린 자선 경매에 방탄단의 라이프 고즈원 의상을 올려서 약 2억 3천만 원의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미는 올해 1월에 열린 자선 경매에 방탄단의 그래미 어워즈 공연 의상을 올려서 약 3억 6천만 원의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로써 그래미는 지금까지 방탄단의 애장품들을 자선 경매에 올려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미가 2023 그래미 어워즈를 앞두고 스타 애장품 자선 경매를 개최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 직후에 미국 현지에서는 방탄단이 이번에도 애장품을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방탄단이 지난 2020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래미 자선 경매에 기부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가수들이 그래미 자선 경매에 기부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방탄단이 이번에도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